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프소 TV 코프소 목사 박영민입니다. 여기는 일본 교토입니다. 교토에서 동경작전실 동경본향 유튜브 아이디죠. 여러분 익숙하시죠? 5년 내내 동경본향으로 댓글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또 함께 축복하고 인사했던 바로 그 주인공 강혜희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쩌면 동경 본향 우리 강혜희 권사님의 기도로 제가 이 순례를 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셨죠? 네. 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예. 저를 보내달라고 혹시 기도한 적 있으세요? 아,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했으니까. 네. 그래서 오신다고 그러셔서 네.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쿵당쿵당 거려서 잠을 못 잤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제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한테 오라고 말한 적은 없잖아요, 사실. 맞죠? 예. 그죠? 예. 워낙 목사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저는 전화하시는 것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바쁘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예. 이 동경본향 강혜희 권사님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등록카드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처음에 제가 등록카드가 도착했을 때, 통화할 때 이 목소리가, 뭐랄까요? 제 느낌으로 정말 그 아모스가 말한 젊은이들이 갈아요, 말씀에 갈아요, 쓰러지고 달려올 것이다, 이런 그 말씀과 좀 오버롭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뭔가 정말 그 호소력 있게 코프소 TV를 시청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을 함께 축복하고 있다,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애절하게 저에게 전달되어 왔는데, 아, 이스라엘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품게 되셨군요. 네, 오래는 아니지만 네.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서는 전혀 교회 예수님이라고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산던 사람이었는데 일본에 와서 20년 전에, 지금 일본 온 지 30년 됐지만 2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거기서 일본에서 만났어도 이스라엘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었고 예, 그리고 여기는 너무나 일본 교회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성경 지식조차도 너무나 흡족을 하지를 못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야 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 환경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를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새벽기도를, 그러니까 일본에도 새벽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근데 혼자 새벽에 가서 기도했어요? 예, 저기 혼자서 연세를 받아서 예, 그때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전철이었기 때문에 한 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리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예. 30대 중반의 나이잖아요. 네네. 어리고 또 굉장히 나름대로 그 비전이라든가 이런 네. 데 좀 그래도 뭔가 막 올인하고 그럴 때인데, 그죠? 네. 예. 그 새벽에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네. 갑자기 그것도 저는 한꺼번에 성령님께서 방언 은사를 같이 주시면서, 아, 그때 방언을 받았구나. 예, 예. 주시면서 혼자 기도하다가 예. 동시에 그게 통변이진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그 네. 감동이 동시에 예. 왔다는 거죠. 예, 그 마음에서 한국말로 모든 기도가 다 통변이 돼서 저한테 들려버린. 그럴 수 있죠. 예, 예. 들려버렸습니다. 예, 예. 내가 기도하면서 그게 들리는 거죠. 네. 내 기도 소리가. 네, 다 들렸어요. 뭐 어떤 기도가 기도를 올리던가요? 예, 제일 먼저 들린 것은 저기 하나님께서 저를 다들 딸이라고 불렀다고 그러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가야 하고 찾아오셨어요. 네, 아가야 그러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제가 2살 때부터 있었던 걸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이 보여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린 시절. 아기 때, 예, 그때.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하고 계속 기도를 드리는데 저라는 거를 알게 해주셨고요. 네가 이렇게 살았지 하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까지 힘들었지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 강혜 권사님은 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저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예. 우리 아버지가 제가 예. 이렇게 뭘 축복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다정하게 아가야 이렇게 불러주는 네. 그런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중에 네. 에,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네. 축복하라는 어떤 그런 감동이 있으셨나요? 네. 그것도 그냥 들려버렸어요.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알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구나. 저는 이스라엘에 가본 적도 없고 교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도 들은 적이 없었고 이스라엘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스라엘은 아버지 제가 알겠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갈 형편이 안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 알리아면은 분명히 여자분 이름인데, 제가 이스라엘. 잠깐. 그러니까, 알리아를 위해 기도하, 축복할 알리아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예, 예. 알리아가 여자.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 여자 이름인 줄 알았다. 예.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이름인 예, 줄 알았다. 예, 예. 그래서 내가 돈 벌면 가서, 예. 알리아를 예, 기도하겠다. 그 여자분을 만나게 해서. 아니요. 그 여자분을 제가 안정이 되면 돈을 벌어서 안정이 되면 제가 가서 찾아서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갈게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리아가 여자 이름인 줄 알고 그 네. 알리아를 찾아가지고 찾아서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 데리고 가겠다. 예. 근데 사실은 그게 맞네요. 왜냐면 예. 그 알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라간다는 뜻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딸이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헵시바 나의 신부라는 뜻도 있잖아요. 근데 네. 아주 다정하게 주님이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네. 그러니까 여수르나 이렇게 부를 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딸을 부르듯이 사랑스러운 딸을 부르듯이 부르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알리아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딸 이름이었다라고 여자의 이름이라고 생각했군요. 네. 참 놀라운 관정이네요 이게. 네. 아, 그러면서 계속 알리아를 위해 기도를 했겠네요. 네. 저는 평생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버지 제가 새벽 제단을 하루도 안 빠지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를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7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울으셔서 하나님께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만 우시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우시냐고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할 테니까 제가 그 우선 기도를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이걸 어기지 않고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7년간 빠지지 않고 예 계속 새벽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교회가 없어지는 바람에 제가 그 약속은 못 지키고 예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3년이 흘러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목사님 코프스 목사님의 그 유튜브를 저는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렇구나. 네. 예, 휴지 좀 주세요. 원래 우리 에이 권사님 눈물이 많아요. 코프스 목사처럼. 네. 아, 유튜브 보면 나쁜 사람이라고 욕도 안 받군요. 네, 2019년에 스마트폰을 처음 샀고요. 그 전에는 이제 그냥 그 따르릉 하는 폰이었군요. 전화만 한 대만 네, 폰. 네. 근데 그게 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폰을 사러 갔더니 이제 이거 폴더폰은 안 나온다고 스마트폰은 사라고 그러는데 아, 폴더폰 나왔으면 살 뻔했네요. 네. 근데 이거 기계가 이제 안 나오니까 스마트폰을 사라고 그래서 이거 사서 나는 통화만 할 건데 그랬더니 보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저 1년 저게 6개월간 안 봤습니다. 2019년에 사서 6개월간 안 보고 코로나가 터져서 일본 교회 두 달간 문을 닫았거든요. 보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 가깝해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트는 순간에 목사님
박수로 한번 할게요,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이거 보통 가는 게 아니네요. 아, 그랬구나. 근데 거기에서 알리아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알리아가 저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여자분 이름인 줄 알았는데요. 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저는 통곡하면서 그날 잠도 못 자고 통곡만 하다가 목사님 전화를 받고는 목사님께 인사도 잘 못 드리고 울기만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목사님께 도저히 이런 신비한 일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에서야 제가 이렇게 그렇구나.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사실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한테 전화하고 펑펑 울었구나. 그래서 나는 그 만나보니까 용사적 기질도 있는 분인데 그냥 사슴처럼 울기만 하는 분으로 생각했어, 저는. 그래서 또 가족들에 대한 수많은 헌신이 있었는데 원래 한국에서는 은행 근무를 했죠? 네, 한국 수출입은행의 비서실에서 있었습니다. 아, 그럼 네. 회장님 모시는? 아니요, 사장님? 저기 처음에는 은행장님, 은행장님 모시다가 나중에 이제 이사님 이종환 이사님을 제가 모시고 그분이 이제 거기서 퇴직하실 때까지 6년을 모시고 있었고 그분이 헝가리 은행으로 발령이 나셔서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저는 못 가고 일본으로 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A 권사님의 나이가 네. 지금 친구들이 다 지점장할 나이예요. 그때 당시에 네. 회장 비서 이런 이사 비서였으면 네. 그래도 이렇게 뭐 전화 한 통하면 착착 승급도 되고 진급도 될 수 있는 나이인데 네. 왜 그 좋은 은행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은행 들어가기 쉽지 않았고 예. 또 이렇게 그 창구에 있는 것보다는 또 그런 쪽에 있으면 더 좋은 또 어떤 그 뭐랄까요 길도 열릴 수 있을 텐데 왜 일본으로 오셨어요? 제 개인 사정이고 제 가족들이 아빠가 안 계시니까 제가 큰 딸이니까 모든 가족들을 제가 부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수입으로는 어려웠다.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살 그 정도. 은행 수입으로 또는 여러 그러니까 서울에서 생활하는 거니까. 네. 지하에 뭐 월세방도 얻어야 되고. 월세방도 아니었고 어떤 방배동 대저택에 있는 연탄 창고로 쓰는 창고에서요. 근데 그냥 어떤 꿈을 안고 그냥 부산에서 올라온 거예요? 원래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네. 부산, 꿈을 안고 올라온 게 아니고요. 네. 아빠가 빚을 너무 많이 지시는 바람에 사업하다가 그 빚이 아버지 보증, 그러니까 친구분을 위해서 보증을 서준 빚이. 맞아요. 아버지한테. 그게 이게 맞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 당시에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것 때문에 가산이 풍지박산 됐군요. 예. 파산되고. 집이 딱지가, 빨간 딱지가 다 붙고, 그래서 밤에 트럭 한 대, 2톤 트럭이 와서 저희들이 서울로 도망을 온 거죠. 그렇구나. 네. 근데 그래서 연탄창고 어떤 집에 연탄창고 쪽에 살았군요. 네. 그날이 서울에 저기 눈이 오던 때였는데 3월 1일 날 이사를 밤에 도착해서 들어가자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데서 사람들이 사는구나 하면서 울면서 보따리 하나씩 들고 들어간 기억이. 근데 어떻게 거기에서 또 은행까지 들어갈 수 있었네요. 네. 저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엄마는 아프시고 동생은 너무 어리고 오빠는 이제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재수를 시키고. 그러니까 오빠 대학까지 동생이 책임진 거예요? 예, 근데 결국 오빠는 이 공부 체질이 아니어서 4년 재수를 하다 사수를 하다가 그 당시 대학 가기 쉽지 않았죠. 인성으로는 네. 그죠? 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생도 대학을 보내고. 예, 동생 대학 보내고 그리고 일본 유학 그리고 그리고 미국에 잠깐 보냈다가 호주 유학까지. 그러니까 참 대단하네. 예.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아끼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런저런 맞는 일을 했을 텐데, 그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번에 저기 대학, 나는 고난대학 의외대학과 나오셨다랄까. 엄마야, 엄마야. 네, 선배시네. 네, 선배. 예, 예. 예, 저도 고난대학 의유배달과 졸업했습니다. 아, 예, 그랬구나. 예, 일본에 와서, 예. 아, 예. 의유배달 만만치 않는데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하셨네요. 예, 여기서는 일본은 특히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네. 엘리베이터가 있는 저기 아파트가 거의 없거든요. 시골 쪽은. 그래서 6층까지, 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랬구나. 예, 예, 그때 한창 또 여러 가지 일을 세 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쓰리잡을 했구나. 네, 쓰리잡이죠. 예예. 대단하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은 이제 병원에 근무하고 있죠. 네, 예. 시설이죠. 예예. 그래요. 예. 지금은 뭐 직업에 대해서 어떤 그 전도하기 좋은 직업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만나기도 하고. 아닙니다. 지금 저기 제가 하고 있는 일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전에 서약서를 써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서약서 쓸 때 종교 활동 금지 거기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고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걸 우리가 몰랐네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쉽지만은 않네요. 예. 그냥 아주 그냥 사랑으로 예, 돌봐드리고 케어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이 직업을 네. 뭐 옮기거나 다른 쪽으로 가거나 하면 몰라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제가. 그만두고 그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죠. 연락 오죠. 당연히 오죠. 예, 그분 집에 가서. 이제 전도지를 그렇게 해서 열매도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제도 네. 택시를 타고 올 때도 택시 운전자한테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저 복음 전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그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선교사죠. 우리 교회는 네. 권사님 겸 선교사님이라는 그 패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강해의 권사 겸 강해의 선교사예요. 아, 예. 그러니까 아, 네.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 아멘. 네. 이제 호소미 마사시 할아버지 네. 그 다음에 호소미 마유미 할머니 네. 이 부부가 네. 보낸 헌금을 제가 전달 받았는데 네. 적지 않은 큰 금액이었어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이렇게 알리아를 도우라고 보내주셨나요? 네. 아, 그럼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리아를 알게 됐는데 이분은 본인이 전도하셨나요? 네. 와, 언제 전도하셨어요? 일본에 와서 저는 30년이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건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너무나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저는 제 인생이 그때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부터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한 영혼이라도 저기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명으로 30년 전에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일본말도 모를 때 시작한 일 속에서 만난 분들, 사장님, 그리고 동료들, 이분들에게 제가 10년이 돼서 이분들에게 전했더니 저한테 미친 줄 알고 정신병을 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년. 너가 옛날 네가 아니다. 왜 이렇게 변했냐 이렇게 예, 이제 돈만 버느라고 돈 하면서 잠도 안 자고 돈만 버는 애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그 바뀐 거에 대해서 놀라워했군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 놀라워라는 게 그 원래 그런 거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보다 돈이 없는 사람 보면 조금 이렇게 알로 보는 수가 있는데 이 삶이 너무 경건하고 뭔가 어떤 홀리한 느낌을 받으면 존경이 갑니다. 예, 예, 예. 뭐 그런 종류의 어떤 놀라움이 예, 아닐까 예,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 호소미 마사시 이분하고 이제 마유미 부부가 지금도 이렇게 오랜 세월 친구처럼 지내네요. 네. 예, 물론 연세가 있지만. 예, 예. 아,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모든 분이 다 30년 친구.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알리아,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이렇게 헌금을 보내줬는데, 예. 어떤 얘기를 하면서? 주시던가요? 예, 요즘에 특히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뉴스를 보면은 모든 세계 각국에서 이스라엘 편이 아닌 반유대주의 그 편으로 서기 때문에 너무너무 방송국에 가서 항의를 하고 싶다고 정말
그래요? 예, 그리고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이 호소미 마사시 할아버지는 그 후지야라는 케이크의 그 유명한 체인점의 네. 사장님이셨다며요? 네. 일본에서 후지야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이 없거든요. 나는 후지 필름 이건 아는데. 아, 예. 우리나라 먹는 케이크. 아,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회사가 옛날에 후지야라고 굉장히 아, 제일 유명한. 그러니까 이분이 대표적. 그러니까 이분은 네. 그러면 젊을 때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였네요. 20대부터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그 후지야 그 회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시고요. 후지야 그 회사에서 나오는 체인점을 운영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예. 체인점을 운영한다는 거는 예. 대단한 거예요. 네. 네. 그 예. 수입도 많고요. 예, 대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들 제가 이제 얼굴을 뵙고 손 한번 잡아드리고 싶지만 네. 이제 이번 기회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 기회 오면 제가 한번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통화만 한번 해서 네. 축복의 드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그 코브소 TV를 보면서 또 때로 울기도 하고 그랬을 때 또 어떤 생각을 많이 이렇게 예, 해보셨어요? 때로 온 게 아니고 전 5년 동안 물론 20년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지새운 것 같아요. 예, 제가 눈물이 많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20년 전부터 주님을 알고 난 눈물은 이거는 보석 같은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저 천국 가면 제 눈물의 병 그거를 꼭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이 코피스 TV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통곡이 거기서 통곡까지 나오는 그런 눈물이 눈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뛰시는 거를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일을 위해서 밤낮으로 잠을 안 자시고 그리고 영상까지 올려주는 이 가족들 이 코프스 패밀리 가족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영원하신 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으신 동일하신 분이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하신 가족 예 너무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가족이구나 하는 느낌으로 예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는 이 영상에 참여하면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 무엇보다도 설교를 더 이해하고 듣고 전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할 때 그 기도에 꼭 참여해서 예 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목사님과 이 패밀리 이분들을 쓰시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 가장 좋은 뭐라 그래야 되지요 제가 축복받은 이거를 두 분에게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또 거기서 패밀리의 사역을 또 이해해 주시고 예. 또 축복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러니까 왜 강의 내가 통화하면 그렇게 눈물로 전화를 받았는지 알겠고 제가 이제 코로나가 아주 심할 때 네. 이제 알리아 언급하겠다고 해서 내가 뭐 그랬잖아요. 안 해도 된다. 나중에 해라. 지금은 온 은행도 다 문 닫고 있고 그리고 한국으로 보내기 힘든데 그래서 막 헤맸다고 그랬잖아요. 이 은행 저 은행 한국으로 보내려고. 동경은행은 다 돌아다녔어요. 동경은행 다 돌아다녀서 예. 근데 보내는 길이 어려웠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해라. 내가 나중에 해도 된다 했더니 안 된다고. 네. 빨리 해야 된다고. 네. 그런 마음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 알리아가 여자 이름이 아니고 진짜 네. 하나님의 작전이고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걸 알게 되니까 네.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헌금을 해서 한 사람을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네. 예. 너무 급했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가족들한테 부양을 해야 되니까 돈을 보내고 나서 그렇지. 없어서 그날 또 월급이 들어왔어요. 월급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지금 못 보내니까 그냥 보내지 말라고 그랬지. 가지고 정말 제가 보내려고 할 때마다 보내지 말라고 네. 몇 번을 거절을 당했거든요. 네. 예, 예. 나는 이제 뭐냐면 예. 아니 보내기 힘든데 나중에 뭐 어떤 방법이 또 생길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위험한 코로나 때 네. 은행을 다니냐. 나는 이제
보호하려고 네, 예, A 권사님을 보호하려고 이제 네. 보내지 마라. 네. 나중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네. 이제 그랬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월급을 보내려고 하고 그날은 보내지 말라 그래서 은행도 찾고 하느라고 자는데 꿈은 아니고요. 갑자기 너 그거 있잖아 말씀하시더라고요.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 통장에 제가 많이 혼자 있으니까 아프고 할 때 비상으로 쓰려고 통장에 넣어놓은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통장을 내 눈앞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드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상금 자체를 드렸구나. 예예.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를 뽑아서 그날 돌아다녔죠. 예. 그랬구나. 예. 아유, 그랬구나. 네. 지금 일본의 영적 상황은 굉장히 기류가 그 어둡고 반중이고 네. 또 복음 전도에 쉽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 코뿔소 용사들의 영성이라면 저는 돌파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멘. 예. 네. 그리고 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강희 권사님께서 성사 이제 제가 권사지만 또 선교사로도 활동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선교사 패가 나갔으니까 강희 회사 권사이자 선교사님께서 이 일본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이렇게 날 보내셨구나. 보통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일본을 떠나면서 하는 말이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 수십 년 헌신했지만 열매가 거의 없다. 네. 그래서 정말 자기 인생 모든 걸 걸었지만 이렇게 돌아갔지만 지금 A 권사님에게는 이렇게 열매가 있고 또 특별히 일본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엔탈을 깨우고 또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여기 동경에 먼저 이제 오기로 했잖아요. 네. 이제 제가 오는 걸 이렇게 마중도 나와주시고 또 숙소도 이렇게 준비해주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셨어요? 저는 오는 전에 목사님을 뵙고 영상에서 하나님 보내주신 영원한 주의 종이구나. 네. 예. 저는 이분이라면은 어디까지든지 천국 갈 때까지는 따라가야 되겠구나. 예. 그리고 그 뒤에서 같이 이렇게 하시는 우리 코뿔소 패밀리 이분들을 정말 내 몸과 지성이고 우리 코뿔소 패밀리 그런 마음으로 선교해 주셨군요. 네. 아, 동경에서 좋았습니다. 네. 아, 그런 마음밖에 네. 없었습니다. 네, 네. 네. 그 섬김에 대해서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 네. 하늘에서 새같이 빛나는 축복을 네, 또 우리 코뿔소 패밀리가 받는 축복을 함께 받기를 네. 예, 축복합니다. 네. 제가 조끼를 선물해드리고 아, 네. 이제 선교사님들이 입는 조끼입니다. 이 조끼는 그래서 이 조끼를 선물해드리고 입혀드리고 네. 자, 일어나시래 잠깐. 네. 네. 자, 입으실래요? 제가 기도 좀 해드릴게요. 네네. 예. 하나님 이 딸을 이렇게 선교조끼, 선교사로 임명하면서 선교조끼를 입혀드립니다. 이 어두운 일본 땅에 하나님 이 코뿔소 용사들이 입는 이 선교조끼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복음의 열매가 몇 개도 와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이 손에 능력을 주셔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입에 아버지라며 선포된 것들이 대고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흑암의 세력들이 일곱 귀로 떠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축복을 사랑하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백만송이 꽃을 피우는 아버지라며 그런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만송이 암문드 꽃을 피우는 선교사로 헌신될지어다. 그리고 놀라운 기름부음이 임하여 이 딸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깨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재정의 기름부음도 임할지어다. 아멘. 만남의 축복도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이 이 딸에게 비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손으로 머무는 곳 눈빛이 닿는 곳마다 입술이 기도가 닿는 곳마다 손끝이 닿고 발끝이 닿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악수만 합시다. 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네, 오늘 강혜 우리 선교사 우리 강혜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인터뷰 타임을 가졌는데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눈물 지으면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 알리아를 도울 자들을 선택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 있구나. 정말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선택적 브로우십이구라는 것을 인터뷰하면서 깨닫게 되었고요. 아마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코프스 용사로 또 우리 코프스 TV가 파송한 또 이제 선교사로 또 우리 권사님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강경희 권사님의 마지막 한 말씀 코프스 TV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카메라. 샬롬 샬롬 할렐루야. 저는 동경 낙전실 본향으로 강애희라고 합니다. 우리 용사님들 너무 만나 뵙고 싶었고요. 이번에 특히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찾아주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 특히 더 이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에 계신 용사님들 한 분 한 분 용기 내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여기서 일본 구령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사하고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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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